안녕하세요. 우리 악기사 김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마틴 로드 시리즈 중에서 1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인데요. 과연 이 모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틴 로드 시리즈는 100만원대의 가격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만큼 물건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마틴 로드 시리즈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 11, 12, 13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 시리즈는 총 3가지 바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D13E 모델입니다. 알파벳 D 그리고 숫자 13 그리고 알파벳 E가 붙어서 마틴의 전형적인 드레드넛 형태를 가지고 있는 13 시리즈 픽업이 있는 제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마틴의 전형적인 형태 드레드넛 사이즈죠. 드레드넛 사이즈의 특징은 큰 음량 그리고 풍부한 저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마틴의 대표적인 대표주자 바디 형태답게 굉장히 호방하고 시원한 소리를 나타냅니다. D13E 모델은 총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이리스 축구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고 지리코테 축구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 두 악기 비교해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모델 다 마틴의 로드 시리즈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풍부하고 단단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가격대에 마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모델입니다. 00013E 모델인데요. 앞에 000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대로 마틴에서 OM 바디, 000 바디, 작은 사이즈의 형태의 기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틴에서 000 OM은 같은 바디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000이 붙은 모델은 이 상현주하고 하현주까지의 길이가 24.9 쇼트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력 자체가 OM 바디보다 조금 더 편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주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00013E는 작은 바디 형태 그리고 쇼트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연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소리 들어보셨다시피 드레드넛 바디에 비해서 굉장히 경쾌하고 반응성이 빠른 음색을 볼 수 있는데요. 연주감도 굉장히 편하고 이런 기타의 음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GPC13E 모델입니다. 자, 말 그대로 GPC 그랜드 퍼포먼스 컷어웨이 모델인데요.
테일러의 GA 바디가 있다면 마틴의 GPC 바디가 있죠. 그야말로 전천후 바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디의 형태는 드레드넛과 000 바디 형태의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드넛의 풍부한 음량 그리고 풍부한 저음과 000 바디의 선명하고 빠른 반응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PC 바디는 마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지만 많이 나오는 모델은 아닙니다. 뭐 GPC11이나 GPC13이 GPC16이 한 요 정도 출시가 되는 모델인데요. GPC13이는 100만원대에 누를 수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GP 풀사이즈 바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셨듯이 굉장히 풍부한 음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축구판은 지리코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선명한 무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틴 로드 시리즈의 수장격인 13 시리즈의 바디 형태 총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D10이나 000-10 모델도 인기가 많지만 사실 올글로스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는 모델에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틴 13 로드 시리즈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악기사에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상으로 우리 악기사 김성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